등에 뱃문신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 못 봤죠. 근데 어떤 순간에 또 아 그래 됐어요. 진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 아, 모델 직업은 아니고요. 취미로 그냥 하고 있어요. 아, 취미로 모델을? 네. 취미가 모델이란 말씀, 원래 본인의 또 직업이 따로 있으신? 유학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네. 나라는 어디? 호주요. 호주? 키가 몇인지 한번 여쭤봐도? 지금 173이에요. 아, 키가 뭐, 진짜 푸샷 한번 괜찮나 한번? 푸샷 한번, 오. 약간 모델 같은 분들은 분명히 좀 키도 좀 크고 되게 스타일리시한 사람을 좀 좋아하겠지? 그런 사람 꼭 선호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좀 선입견 있잖아요. 본인 좀 어떠신가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약간 유니크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유니크하다? 약간 외모가 약간 전 되게 수염 많거나 아니면 머리 스타일 되게 독특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약간 좀 남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좀 네. 약간 문신충 좋아하시고? 네. 좀 약간 진짜로 문신 좋아요. 피어싱 있거나. 그러면 본인이 좀 실제로 만나봤던 분들 중에서 네. 이 정도로 굉장히 좀 유니크했던 사람이 있었다. 아니 제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남자친구 등에 뱀문신이 엄청 많거든요. 되게 엄청 큰 뱀문신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뱀이 한 마리가 많은 큰 거예요? 아니면 많은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인데 이제 네. 파리를 틀어가지고 가시 이렇게 있고 근데 그게 되게 멋져 보여가지고 그래서 좀 되게 설렜어요 그거 보고. 근데 잠깐만요. 맨 처음부터 등에 있는 문신을 보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 못 봤죠. 근데 어떤 순간에 또?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성인이잖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지. 그걸 보고 처음에 마음에 들었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게 아니어도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쵸 그것만 근데, 보고 근데 지내다 보니까 서로 같이 있다 보니까 등에 야 스네이크가 그냥 꽈리를 틀면서 야 더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쵸 그게 약간 설렘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정말. 혹시 그래서 약간 본인이 되게 설레가지고 오빠 혹시 앞에 뭐 하다못해 뭐 거북이라도 좀 할 생각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왜냐면 등에 뱀을 봤으니까 오빠 뭐 하다못해 피카츄라도 어떻게 좀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본인도 뭐 이렇게 좀 타투를 하고 싶다는 뭐 생각이 있다든가.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네. 부모님이 약간 보적이어가지고. 진짜로? 약간 비밀인데 호주 가면 호주 가서? 네, 호주 가서 뭐 캥거루라던가. 아, 캥거루요? 맞잖아요. 코알라라던가 맞잖아요. 거기 또. 않죠, 네. 그렇죠. 호주 네. 거기 또 그쪽에 또 많이 있으니까 맞잖아요. 네. 앞에는 캥거루에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주머니. 아기가 목에 딱 내밀고 있고. 등에는 코알라가 이렇게 딱 등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유니크하긴 하겠다. 그게 유니크한 걸 맞잖아요. 유칼리토스 이렇게, 그, 입 떼먹으면서 맞잖아요. 출발! 어릴 때부터 약간 코 피어싱을 하고 싶었어요. 코 사이에 껴놓는 약간 동그랗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원앙 소리 소처럼. 맨날 그거잖아. 친구가 맨날 원앙 소리 같다고. 네, 원앙 소리 소처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빠 절대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이거는 제가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집에서 피어싱을 절대 못하게 하는 거야. 귀걸이는 해도 되는데 피어싱을 절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근데 얘는 너무 하고 싶은데 하면 걸리잖아요. 저건 진짜 농담이 아니고 니플에 대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니플은 아빠가 검사할 수가 없잖아. 아 그거 그런데. 진짜로 이거 진짜예요. 그건 여자분이죠. 여자분인데? 아니 남자분이면 아빠가 확인할 수가 있지. 그렇구나. 여자니까 확인 딸이니까 확인 못하지. 진짜로. 그분의 반응이 이제 남자친구분과 이제 사랑을 할 때 네. 처음에 많이 놀랬다고 하더라고. 뭐냐고 이게. 너무 깜짝. 그러긴 하겠다 니플 와. 더 놀라는 거는.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끄고 사랑 나올 때 가끔씩 본이 더 놀란데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이제 하는데 갑자기 뭔가 혀가 차니까 뭐야 이거 더 놀란다 아 진짜로 그런 얘기 있어요. 요건 좀 지어낸 거고 요건 제가 좀 지어낸 거고 저 언더바 RKDDPFLA 녹음 들어갔지 오케이.